안녕하세요. 가요 TV와 함께하는 이진관의 클릭인가요의 이진관입니다. 클릭인가요는 가요 TV를 통해서 방송됐던 영상 중에서 가수들이 본인의 영상을 직접 선정하여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수가 직접 선정한 만큼 더 자신 있었던 모습, 더 멋진 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성인가요 전문 채널인 가요TV를 통해 매일 이 시간 멋진 영상과 노래로 신청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처음 만나볼 노래의 주인공은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예술단 단장을 통해 많은 가수들이 설 무대를 만들어주고 끼 넘치는 세 자매가 뭉쳐 고속도로 메들리도 내고 순위가 좋아 라는 너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그야말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는 가수 순이. 무대에서 노래하고 장구치고 북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순이의 2019년 발표곡 고운 내 청춘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무대는 국악인 출신의 가수 유진아가 꾸며주겠습니다. 유진아는 어려서부터 국악의 재능을 보여 각종 가요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저하늘 별을 찾아러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시원한 창법과 노래를 맛깔나게 부르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훈아가 작사해서 주목받은 노래, 2015년 발표한 신명난 노래 미운 산에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질 선에야 떠나버릴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나 활짝 핀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산에요 미운 산이 미운 산에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선에야 떠나버릴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활짝 핀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산에요 미운 산에 미운 산에 미운 산에 얄 미운 산에 본격적인 가수의 길을 걸으며 매해 앨범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요. 2015년 1집 앨범 인생은 백세 시대를 직접 작사 작곡 노래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4집 이별은 무슨 이별까지 연이어 발표하고 전국 노래자랑에 신재동 악단장이 편곡과 프리오디싱을 맡으며 명곡 탄생을 예고한 나는 청춘 세대다까지 유성호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연말 결선에 진출해서 사회자인 송영애 선생과 부른 비 내리는 곰모령 이야기를 할 때 더욱 빛나는 그의 눈은 가수에 대한 그의 사랑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청춘을 노래하는 가수 유성호가 만든 노래 나는 청춘 세대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성호님의 축하 공연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청춘 세대다.
살만 행복한 세대 좋은 친구 만나 맛집을 찾아 술 한잔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 경치 좋은 명소를 찾아 여행을 다니는데 우리는 청춘이다 싱어송 라이터상 유성호 기아는 2021년 제3회 가요TV 가요대상에서 베스트 싱어상에 선정되어 이 상을 증정합니다. 나는 청춘세대다 건강을 지켜나가는 이번에 만나볼 노래의 주인공은 1970년대 여배우로 활약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정아연입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아한 미모가 눈부신 그녀의 가수 첫 데뷔곡 이별의 자격은 이제는 고인이 되어 만날 수 없는 서울 패밀리의 윤호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큰 사랑받기를 이진관의 클릭인가요가 응원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별의 자격 만나보시죠. 아직 준비가 안
생각 말자 했는데 기술을 미워하자 했는데 그리움 하나 눈물도 하나 흔들고 타는 사람 가슴 속에 하늘나를 가는 내 운명만을 이제 다시 오래전 남한강 상류 아우라지에서 물길 따라 목재를 한양으로 운반하던 시절이 있었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뱃사공의 아리랑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곳 아우라지 나룻배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강원도 정선이 고향인 가수 이선진이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의 상호가 정선 아리랑이라고 하니 고향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겠죠. 이선진의 애절한 창법이 경쾌한 멜로디와 함께하는 노래 정선 아가씨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요, 봉사활동을 펼치던 뮤지션들과 함께 공연 밴드 한꾼회를 조직해 봉사활동과 기부를 하며 천사 가수로 통하는 분인데요. 2015년 고흥의 향수라는 노래를 통해 아름다운 고흥을 알리고 있는 노혜경이 그 주인공입니다. 유람선 사업과 봉사활동을 통해 다져진 실력파 가수.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늘 불꽃 같은 열정을 보이는 가수 노혜경의 노래 중 사랑의 진심이 가득 담긴 여백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가사가 마음에 쏙 와닿습니다. 인생을 좀 살아봤다 자부하지만 때론 힘들고 때론 아프고 때론 슬픈 날이 있는 법이죠. 그때마다 쓰러지지 않고 달려와 보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담담하게 인생을 응원하는 럭셔리한 가수 장영주가 전하는 노래 만나보시죠. 웃으며 살자.
경북 영양군에서 향후 회장을 지내며 고향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영양이 자랑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향 영양을 생각하며 부른 노래가 무려 네 곡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대용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1971년 그대 위한 길이라면을 담은 LP판을 내기도 했던 대용은 사업이 체질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수의 끈을 놓지 못하고 겸업 가수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용의 노래 중 이별의 아픔을 눈물로 그린 노래 새벽 정거장 전해드립니다. 말하고 싶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입술을 깨물며 돌아오던 밤 주룩주룩 비마저 내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은 눈물이 보일까봐 말도 못하고 너를 보낸 새벽 행복하라고 말하고 싶었다. 너무도 사랑했기에 입술을 깨물며 돌아오던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렸다.
잘못된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은 눈물이 보일까봐 말도 못하고 너를 보낸 새벽 정거장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은 눈물이 보일까봐 말도 못하고 너를 보낸 새벽 정거장 이번에 만나볼 무대의 주인공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각종 가요제와 노래자랑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으며 가수의 길을 걷게 된 박형숙 씨인데요. 8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사, 작곡까지 직접 하고 왕성한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식 사랑이 가득 담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김관의 클릭인가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아주 반가운 얼굴인데요. 1977년 팝송 언체인드 멜로디를 번안한 오진아로 데뷔해 10대 가수상을 받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박일준입니다. 언제나 청춘으로 살고 있다는 박일준의 매력적인 목소리 들어볼까요? 최근 발표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죽고 못 사는 왼수 함께 하시죠. 사랑한다 하더니 이제 나를 보고 왼수라네. 원망도 할 수 없구나, 미워도 할 수 없구나. 지나온 세월 많이 힘들었지. 사는 게 도대체 뭔지, 인생이 도대체 뭔지, 당신을 이렇게 변하게 했구나. 지난 과거는 버리고 가자, 아픔도 이젠 버리고 가자. 내일은 또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죽고 못 살 것처럼 다시 사랑해보자. 나에게는 오직 당신뿐이니까.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한다 하더니 이제 나를 보고 왼수라네. 원망도 할 수 없구나, 미워도 할 수 없구나. 지나온 세월 많이 힘들었지. 사는 게 도대체 뭔지, 인생이 도대체 뭔지, 당신을 이렇게 변하게 했구나. 지난 과거는 버리고 가자, 아픔도 이젠 버리고 가자. 내일은 또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죽고 못 살 것처럼 다시 사랑해보자. 나에게는 오직 당신뿐이니까. 나에게는 오직 당신뿐이니까. 어머니가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태몽을 꾸고 낳은 딸이라고 합니다. 전북 김제가 고향인 윤미가 이번 무대의 주인공인데요. 노래를 참 잘한다는 박춘석 선생의 칭찬을 들으며 가수 활동을 시작했지만 결혼과 함께 활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40년 만에 바람꽃이라는 앨범을 들고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사랑하는 남편의 도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정희성 작곡가의 노래로 인기몰이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따끈한 신곡 들어보겠습니다. 가시나요?
건대에서 유명한 맛집 사장님으로 통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소개하려고 하니까 벌써 침이 어우 쩝쩝. 해물 가득하고 살짝 매콤한 전과 꽃게, 알탕이 맛있기로 입소문이는 이 집 주인 말입니다. 중독성이 가득한 멜로디에 유쾌한 노래 그리고 미소가 딱 어울리는 남자 김대구 씨입니다. 발표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맛집과 함께 입소문을 타고 있는 노래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까요? 김대구 VIP. 이진관의 크릭인가요? 오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줄 가수는 불굴의 의지로 7전 8기 성공 신화를 이룬 김성호 씨입니다. 20대에 가수의 꿈을 갖게 되지만 워낙 바쁜 사업 일정 때문에 사업에만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40대에 자동차 사고를 크게 당하면서 지체장애 2급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고 지금은 제2의 인생인 가수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행복하다는 김성호의 활약을 기대하며 직접
작사한 노래 내 사랑 매화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